안녕하세요, 서호정입니다. 루머와 이슈 풀어드리는 서호정 시작합니다. 선수 영입을 위한 물밑 작업들은 시즌 종료 전부터 한참 진행이 됐는데 특수 이슈 때문에 최근 약간 중단됐다가 지금 재개된 상황입니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수와 코치로서 전북이든 7번의 리그 우승에 모두 기여한 팀의 레전드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감독의 가장 큰 맹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단 내 소통, 공감에서 탁월한 실력을 발휘해왔습니다. 특히 경기 못 뛰는 선수들 다독이면서 팀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는 이동국 주장과 함께 가장 큰 역할을 했고요. 또 K리그에 대한 선수 파악이 많이 부족한 모랄스 감독을 위해서 영입하려는 선수의 계약 사항이나 현재 연봉, 경기력 내외적인 평가 등을 이제 구단, 모랄스 감독과 같이 공유하면서 선수 영입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았었는데요. 사실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팀의 역사를 크게 만든 거장이 떠나면은 그 뒤에는 후속 여파가 오기 마련인데 김상식 코치의 존재가 올해 굉장히 좀 팀 우승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1인 다역을 맡았던 김상식 코치가 지난 20일에 구단에 사의를 표명하면서 좀 문제가 됐었죠. 뭐 일각에서 제기된 타 구단으로의 뭐 감독 취임이나 최강 감독이 있는 중국 상하이 선화로 간다 이런 루머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지인들에게는 올 시즌 정신적으로 많이 좀 힘들었다,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 그리고 내년에는 P급 P라이센스 획득에 좀 집중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후자는 이제 김상식 코치 같은 경우에는 감독으로서의 준비 과정을 밟아야 되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제인데 전자 의미가 약간 좀 모호할 수 있죠.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하는 것 같고 이 부분은 좀 이따가 얘기 드릴 부분하고 어느 정도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잔류하게 된 거는 김상식 코치의 비중을 구단에서 상당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만류를 했고요. 또 P급 라이센스 획득을 위해서 구단이 해줄 수 있는 지원을 최대한 해주겠다 이런 얘기들과 함께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김상식 코치도 잔류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떠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바이아웃 존재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바이아웃 존재는 사실은 올 시즌 초부터 얘기가 나왔었고 중국이나 중동에서 관심이 있다 이런 얘기도 뭐 많이 나왔었습니다. 관건은 이제 그런 팀들이 손준호 선수에게 어느 정도 연봉을 제시하느냐인데 손준호 선수를 원하는 클럽들이 전북이 현재 지급하는 것보다 월등히 높다면은 선수도 이적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겠죠. 상하이 선화 이적은 보도가 나왔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최강희 감독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김신욱 선수 외에 한 명의 한국 선수를 더 영입하고 싶어 하는데 그 포지션은 팀의 지금 가장 약점인 센터백 포지션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반석 선수가 국내 복귀를 원했고요. 일찌감치 전북하고 교감이 됐습니다. 지난해에 UAE의 알와슬로 이적을 했다가 감독 교체 후 입지가 좀 좁아지면서 태국에 있는 무앙통으로 임대 이적을 가서 좋은 활약을 했는데 다시 이제 알와슬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선수가 좀 부정적이었고 국내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전북도 지금 홍정호 선수가 임대 이적이 일단 만료된 상태고 권경호 선수가 입대를 하면서 센터백에서 최소 2명 이상의 보강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반석 선수를 영입하면서 확실한 옵션 하나를 쥐게 됐고요. 나머지 한 명 이상의 보강이 지금 더 필요한 상황인데 이건 중국 슈퍼리그 움직임에 따라 달린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홍정호 선수와의 재계약을 전북이 본격적으로 원하고 있는데 슈퍼리그가 최근에 외국인 선수 규정이 바뀌면서 다시 한국 선수, 한국 센터백들의 영입을 많이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홍정호 선수 혹은 다른 선수로의 영입으로 전북이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강원행이 상당히 진척됐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김병수 감독도 이주영 선수가 온다는 생각으로 이제 다음 시즌 구상을 했고 정승용 선수를 인천으로 보내는 결정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전북이 이 선골 뉴스라고 할 수 있는 이주영 선수를 놓치고 싶지 않았고 또 지난 여름에 이제 제리치 선수 이적을 놓고 경남하고 서로 경쟁을 할 때 좀 강원에 대한 아쉬운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주영 선수를 절대 뺏기지 않겠다. 그래서 5년이라는 장기 계약에 굉장히
한 4배 정도 올라간 연봉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게 좀 문제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주영 선수가 이제 새롭게 받게 되는 연봉 자체가 전북에서 최상위 수준은 아닌데 이주영 선수보다 팀내 위상이 높은 선수들은 불만을 가질 만한 금액입니다. 이주영 선수가 현재 위치상으로는 지금 경기를 많이 못 뛰고 있는 상황인데 이 선수에게 상당한 연봉을 줬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겨울에 재계약을 해야 되는 선수들, 경기를 잘 뛰고 있는 그리고 다음 시즌, 다다음 시즌에 재계약을 해야 되는 선수들은 이제 이주영 선수의 계약 내용을 구단에다가 재계하면서 그걸 기준으로 삼겠죠. 그렇게 된다면 전북의 연봉 체계가 더 올라가면서 좀 선수단 인건비가 올라갈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로운 거 드려야죠. 새로운 거 드려야 되고 아직 보도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전북 팬들이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두 선수가 팀을 떠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선수는 국내로, 한 선수는 해외로 갈 가능성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고 모라이스 감독이 이 두 선수가 전북을 떠나야겠다 하는 좀 마음을 먹게 되는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네, 그런 상황인데 이 정도면 뭐 괜찮죠? 힌트요. 힌트. 올해 새로 영입됐는데 많이 기용되지 못한 선수들입니다. 영남에서 왔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정보나 구단에 대한 문의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